사교육 청정마을 K타운으로 이사 온 지도 언 한 달. 아이들은 학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해하고 있지만 우리 부부에겐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어릴 때 독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우리 슬기는 도통 책에 관심이 없다. 쓸모 슬기, 책이랑 친해지기 바래. 작전 개시. 유쓸모, 유슬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이구머니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아빠! 아이, 재미없어! 그렇게 재미없어? 여보, 일단 여기저기 책을 깔아봐. 책이 계속 보이면 관심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 그림은 잘 그리네. 여보, 우리가 쓸모와 슬기의 거울이잖아? 우리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자. 엄마, 뭐해? 엄마 책 보지. 언니,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애들이랑 어린이 도서관 가서 책 좀 빌려올게. 와, 이거 구름빵이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 아, 구름빵? 이거 구름으로 만든 빵 먹고 화열을 나는 이야기인데. 구름빵 먹고 아빠 회사까지 날아서 가요. 엄마, 아빠 회사까지 날아서 간대. 슬기야, 슈퍼거북은 어때? 아, 이거? 이번엔 거북이가 져요. 엄마, 거북이가 진대. 그래, 응, 땡큐. 에휴,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아, 근데 이 동네 애들 책을 잘해. 입만 열면 책 내용이 아주 술술이야. 이 동네 학원 안 보낸다더니 책은 엄청 읽히는 거네. 우리 슬기도 좀 책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어머, 여보, 여보, 이거 봐. 뭐야, 키위 마켓? 어린이 전집을 무료 나눔 만드네? 와, 이거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던데. 이거면 슬기가 관심 좀 가지려나? 와, 완전 귀인이네. 이 동네 참 좋은 분들이 많아. 뭐해? 차 마시지. 안 가? 어딜? 책 가지러? 슬모야, 산책 갔다 오자. 오, 누구실까? 혹시 작가님 남편? 아, 사인해드릴까? 키위마켓. 아, 예예예. 예, 예.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아빠, 여기 책이 엄청 많아요. 아이가 책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애가 뭐 영화감독이 되려는지 드라마 작가가 되려는지 말이죠. 어? 드라마 작가가 좀 낫긴 난데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엄청. 저희 아이도 책이랑 친해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에. 혹시 비결이라도. 키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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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거? 아, 키즈랜드 동화책은 어찌나 생동감 있고 재밌게 얘기를 해주는지 애들이 좀 빠져들어요. 아주 그냥 빠져들어. 아, 다이나믹하잖아요.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즈랜드 동화책. 또 아이 나이에 맞게 동화책도 추천해주죠. 재밌어서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또 보고 아주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 찾았어, 찾았어, 방법 찾았어. 키즈랜드야, 키즈랜드. 엄마, 하나 더 보자. 역시 키즈랜드야. 우리 아이 독서 습관 만들어주는 올레TV 키즈랜드 동화책. 아이를 생각한다면 KT. 엄마, 뭐 할래? 그래, 진짜 잘게요. 내가 뭐라 그랬지? 얼마나 다행이, 네? 이게 제일 난 거.